사람 이름 따는 기업명 브랜드는 의외로 영어권도 많이 씁니다만 일본도 의외로 많이 씁니다. 일본의 자동차 일단 도요다 창업자 이름 따서 한 거고요. 한자로 풍전이라고 씁니다. 풍전. 슬램덩크에 나중에 전국대에서 만나는 팀도 풍전이 있었죠. 네. 발음을 정확히 하려면 토요다라고 해야 되는데 토요다. 토요다. 디자인 잘못해서 토요타라고 표기 그를 했죠. 그래서 토요타가 됐고요. 그 사람 이름 딴 거고요. 러시아 애들은 이걸 따요타라고 부릅니다. 모스크바에서 타요타 듣고 좀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심벌 로고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럼요. 만들었어요. 명작 중에 명작이. 그것도 하나 또 이제 찾아서 넣어 주실 테니까. 이거 진짜 잘 만들었죠. 혼다도 창업자 이름 딴 겁니다. 혼다. 혼이니까 이 근본 본자 쓰겠죠. 다니까 받전자 쓰겠죠. 본전. 그렇죠. 본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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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기현 공업에서 시작했고요. 혼다 소이치로입니다. 자, 일본의 3대 자동차 메이커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닛산이 남았죠. 닛산. 닛산이 남았습니다. 닛산은 한자로 일산 자동차입니다. 일산. 일본이 만들었다. 일본 산업. 일산 자동차입니다. 거기 따서 이니셜 네임이죠. 닛산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해 내는 말이 기술의 혼다. 혼다는 시작 자체가 아까 정밀 기계를 만드는 회사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은 혼다가 제일 좋다예요. 엔진의 닛산. 닛산은 엔진이 좋기로 유명해요.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뭐죠? 인피니티. 인피니티죠. 인피니티가 많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닛산은 엔진 출력, 엔진의 성능을 좋게 하는데 이 온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연비 따위 신경 안 썼다고. 그래서 인피니티에서 나온 요새 Q 시리즈가 있어요. 그건 다 벤츠 엔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량화나 이 연비 쪽으로 트렌드가 뒤떨어진 거예요. 닛산 사면 안 되겠다. 근데 요새 뭐 별로 없어. 다 철수해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기술의 혼다, 엔진의 닛산. 그래도 판매는 도요타. 그래서 도요타가 제일 많이 팔려요. 지금의 추세 같으면 특히 전기차로 빨리 바뀌는 데서 흔히 말하는 갈라파고스 효과라고 해야 되나?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이 그게 좀 심해요. 자신들의 기준만으로 한때 세계를 섞어냈으니까. 일본이 지금 전기차에서 굉장히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늦어요. 늦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상용화되는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요타가 역시 단일 브랜드 굉장히 많이 파는 회사지만 현기차가 도요타를 앞설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도요타까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일본의 자존심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좀 무너질 거다. 도요타 별로예요? 아니요. 도요타는 여전히 많이 파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기차 쪽에서 너무 이 대응이 늦어요. 현기차가 오히려 앞설 수 있겠다 싶고 자동차는 사람 이름 딴 게 많죠.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 지금 다? 창업자 이름이거나. 다 창업자 이름이죠. 네. 다 근데 이거 지금 이태리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르쉐는 아니죠. 아, 포르쉐는 독일인가?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 포르쉐만 독일이다. 미안. 폭스바겐에서 있다가 나와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있고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개별 브랜드, 자동차 회사의 어떤 개별 그 회사 브랜드를 또 전문용어로 디비전 브랜드라고 그래요. 아, 이거 설명 좀 딥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 패밀리 브랜드란 말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업계에서 한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 밑에 별도 브랜드를 할 때 거의 별개 회사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때 디비전 브랜드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그룹 안에 디비전 브랜드로 말 그대로 폭스바겐이 있고요. 포르쉐가 있고요. 벤틀리가 있습니다. 벤틀리도 폭스바겐 겁니다. 아우디도 있습니다. 그게 다 예, 폭스바겐 그룹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 포르쉐는 당연히 이게 이 미드쉽 스포츠카기 때문에 엔진이 앞에 없어요. 뒤에 있죠. 뒤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포르쉐의 개간지는 어디냐면 드리프트로 주차를 딱 한 후에 앞에 본네트 부분을 열면 엔진이 없고 그냥 가방 넣을 수가 있어. 거기서 가방을 딱 꺼내는 게 개간지죠. 쌉간지네. 아, 쌉간지죠. 근데 이게 이 폭스바겐이 뭐라 다시 인수하게 되면서 이 양반들이 좀 약간은 무리를 해서 이런 미드쉽 엔진이 아니라 4인승 만들어서 파나메라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고 또 이제 또 SUV도 만들고 그랬죠. 여전히 포르쉐긴 한데
어찌됐건 원래 포르쉐의 오리지널리티는 거기 있진 않다. 그런 거고요. 벤틀리가 한 3억, 2~3억 하거든요. 폭스바겐이 고급 라인업을 하겠다고 만들어낸 차가 페이톤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걸 타셨었죠, 우리 황현이. 네. 단종됐었죠. 단종됐죠, 지금은. GT만 예뻤던 차. 네, 그래서 뭐라고 팔 때 얘기하냐면 3억짜리를 1억에 넣었다. 그렇답니다. 타봤더니요. 수리비도 3억짜리로 듭니다. 중고시장에서 감가상각 제일 빨랐던 차 중에 하나예요, 페이톤이. 그렇습니다. 아, 속상하다. 네. 네. 다 사람 이름이고, 람보르기니는 원래 트랙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트랙터. 농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걸로 유명하고요. 람보르기니 이 트랙터 광고도, 아, 간지 멋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사장이 페라리인가 포르쉐 사장하고 친구예요. 이 세계 와서 맨날 자랑하는 거야. 또 슈퍼카 만들었지롱. 아유, 농기계 만드는 새끼. 그리고 계속 자존심을 긁은 겁니다. 람보르기니 회장이 이씨 우리도 슈퍼카 만들래 이씨 그래서 만든 게 람보르기니죠. 이것도 몰랐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신사업은 회장의 취미를 알면 알 수 있다. 이 람보르기니 회장은 어쨌든 자존심 싸움입니다만 어찌 됐건 자동차 역사에서는 한 획을 그을 만한 슈퍼카를 만들어낸 거죠. 그 원래 제 환갑 때 꿈이 람보르기니 무르셀라를 타고 환갑 잔치장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도 사람 이름 딴 거고요. 예. 돌체인 가바나도 그렇고 사람 이름 딴 거죠. 미즈노 있습니다. 미즈노. 미즈노도 사람 이름이에요? 예. 이게 근데 거의 100년이 넘은 브랜드입니다. 미즈노가. 근데 미즈노란 브랜드를 풍풍 알아? 저 미즈노 자켓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스포츠 쪽이죠. 1906년 미즈노 리아치와 그의 동생 미즈노 리조 둘이 오사카에서 미즈노 형제 상회 아를 설립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양 물건 자파하고 야구공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서양 문물 밀려들고 우리도 유통사업하자. 유통사업하다가 제조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10년에 가게 이름을 미즈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3년부터 야구 글러브, 야구공 제작하고 시작했죠. 저 초등학교 때 일단 뭐 글러브는 무조건 미즈노였죠. 그래서 1921년부터는 골프도 만들었어요. 미즈노 골프. 그거 오래된 겁니다. 거의 100년이 된 거죠. 100년이 넘은 거죠. 일본에서 최초의 골프 브랜드 스타라인이 미즈노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한참 공업화로 잘 나갈 때 1965년에는 골프클럽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미즈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프 쪽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크고 타이어 잘 만들고 타이어 고무로 만든 타이어 갖고 골프공 잘 만들어서 점점 더 골프용품 쪽으로 진출한 데가 브리지스톤이죠. 원래 타이어로 시작한 거예요, 고무. 브리지스톤은 뜻이 뭡니까? 브리지스톤. 다리, 돌 이렇게 되겠죠.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1931년에 나와요. 일본 거예요? 일본 거예요. 왜 브리지스톤이냐? 그 창립자 이름이 이시바시 쇼지예요, 이시바시. 이시바시를 한자로 쓰면 이시가 돌 석자고요. 바시가 니온 바시 이런 거 할 때 다리 교자예요. 돌다리 석교예요.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는데 멋부리려고 앞뒤를 바꿨어. 스톤 브릿지가 아니라 브릿지스톤. 이시바시에서 나온 이름이죠. 잘 잡다. 이것도 넓은 이미 에포님이죠. 잘 잡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 제 잔소리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나 흉내내는 거야. 좀 접을까요? 너무 힘든데. 문피는 그러면 에포님인가요? 아, 문피는 그 애칭이 굳은 거죠. 원래 문피는 PD니까 문피디 문피디를 길게 하기 뭐하니까 문피 문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피에 다양한 함의를 가져올 수가 있죠. PD 약자다라는 기본 정부터 시작해서 프로듀서의 대표다라는 때 P도 되고요. 기획을 잘한다 해서 플래닝을 잘한다 해서 문 플래너도 되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뭔가 개방형 브랜드라고 할까? 잘 졌습니까? 개 멋있는 거죠. 고맙습니다.